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어서 리더십 예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십의 문제점, 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몸에 정말 많은 세포가 있고 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정말 우리 몸에는 수많은 조그마한 세포들도 수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연합을 해서 생명체를, 우리 인체를,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조그만한 세포에, 혈관에, 장기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은 우리 생명은 죽겠죠. 그렇습니다. 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우리 모든 인체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자, 우리 인체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조직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은 목표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와 마찬가지로 세포들의 결합이 우리 한 인간의 생명체를 유지하는 것처럼 조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피라고 한다면은 우리 조직에서는 이 피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가 끊임없이 돌아야 하는데 조직에서는, 이 조직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저는 인체에서 피와 같은, 그 생명이 피에 있는 것처럼 조직의 생명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좀 어려운 용어입니까?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얘기해오던 것이 마음의 세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고, 아직도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무엇인지. 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정의를 했었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지능, 성격, 이런 것들의 집합체가 마음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 마음들,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 마음들이 연결되어서 흐르는 것,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마음이 흐른답니다. 우리 인체에서 생명이 유지하려면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흘러야, 다시 말씀드려서 저 발끝까지 또 저 머리끝까지 피가 흐르지 않으면은 세포가 죽습니다.
세포가 죽으면은 그것이 점점점 확재되고 부패하면은 썩어지면은 결국에는 생명체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직체에서도 그 세포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나, 한 사람 한 사람,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 구성원. 다시 말씀드려서 저 위는 어디입니까? 예, 심장이자 꼭대기는 CEO, 리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리더가 될 수 있겠죠. 저 밑에 발끝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공장 노동자일 수도 있고 뭐 정말 일선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리더십이라고 한다고요. 함께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같은 곳을 향해서. 그렇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하듯이 조직이 함께 가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불어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교류가 필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마음이 흘러야 한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인체를 유지하는 생명의 근원은 피라고 한다면은 조직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근원은 뭐라고요? 예, 사람의 마음의 흐름입니다. 조직 구성원들 간의 마음의 흐름입니다. CEO와 리더와 조직 구성원들 간의 마음의 흐름입니다. 이를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마음이 흐를 때 그 조직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조직은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인체에 비유해 보면은 생명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떨 때 문제가 나타납니까? 물론 뭐 바이러스에 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피가 흐르지 않으면은 생명을 막죠. 죽이죠. 피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혈관에 가전 때가 끼면은 피가 흐르지 않으면은 죽게 되죠. 뭐 동맥경화다, 그다음에 혈전이 끼었다, 뭐 같은 얘기죠. 그럴 때 생명은 아주 심각한 그러한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직에서 마음의 흐름을 막는 것도 동일하다는 얘기죠. 조직에서 마음의 흐름을 막는 그런 혈전,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방해를 주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모두의 이 강의의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리더십 이론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제일 먼저는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리더라는 사람이 굉장히 우수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굉장히 지능지수도 높고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특성에다가 초점을 맞춘, 그것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 리더의 특성 이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리더십 이론은 그것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좀 이따 커뮤니케이션에 막는 그런 장애 요인들 여러 가지 얘기할 텐데 그 이전에 어떤 현대의 리더십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1900년대 초에만 해도 리더라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그러면은,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리더와 보스의 차이. 여러분들 보스가 뭔지 아시죠? 보스. 예. 뭐, 우두머리죠. 소위 말해서 탑이죠. 이 두 개의 단어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현대 리더십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스는 말이죠. 보스는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그러면은, 야, 저리 가, 이리 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게 보스죠. 그럼 리더는요? 이리 가, 저리 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 함께 가자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리더십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같은 곳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리더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더불어서. 그런데 보스는 자기는 안 가요. 딱 버티고 서서 가, 와, 명령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현대의 리더는 함께 동반해서 가지만은 보스는요, 끌고 가거나 뒤에서 미는 역할을 합니다.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1900년대 초의 리더십 이론과 현대의 리더십 이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심장이 좋거나 리더 한 사람이 잘하면은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리더 한 사람의 힘으로는 끌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교류가 필요한 것이고 함께 하기 때문에 피가 흐르듯이 마음이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막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듯이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인을 막는 것을 알면은 마음을 흐르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화로도 나왔고 굉장히 다양한 기사거리가 나왔던 1900년대 초에 여러분들 초호화 유람선 무엇이죠? 예, 타이타닉호입니다.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은 타이타닉호는 정말 화려한 그러한 초호화 정말 유람선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기술과 돈을 투입을 해서 정말 최고의 기술로 최신식의 그러한 호화 유람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첫 항해할 때 정말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 대단했죠, 그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그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 배의 선장은 굉장히 멋진 분이고 굉장히 오랜 항해 경험이 있는 굉장히 훌륭한 선장이었죠. 영화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배가 출항을 해서 갈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이 배가 지나가는 그 해역에 어쩌면은 해일이 일고 폭풍이 일고 또 그 인근 지역에서 너무 기온이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서 빙하가 출현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정보들이 선장에게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선장은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상도 악화될 수가 있고 빙하가 올 수도 있고 풍랑이 칠 수도 있고 배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기상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은 이를 무시합니다. 아니, 듣질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무엇이 그 얘기를,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을까요? 예, 그 선장은 우리 배는 최고다. 우리 배는 최신식이다. 우리 배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최신식이고 가장 우수한 배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풍랑이 오거나 기상이변이 오거나 그런 거 문제없이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이 온다고 해도 서로 나타난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영화에도 나타납니다만 최신식 배이기 때문에 최고의 시간을 단축해서 대륙을 횡단하는, 대양을 횡단하는 그런 기록에 대한 욕심도 있었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리드가 갖고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형태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 공간상으로 따져보면은 마음의 위치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겠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지위가 높이 있다는 거겠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많이 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교만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어떤 권력의 위치로 따졌을 경우에 권력으로 봤을 때 내가 너보다는 위야. 내가 너보다는 계급이 높아. 내가 너보다는 상관이야. 라는 그런 어떤 권력적인 위치에서 높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교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네가 뭘 알아. 내가 훨씬 더 많이 알아. 난 많이 배웠어. 어떤 지적인 교만. 내가 많이 안다는 거죠. 이것을 뭉뚱그려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굳이 위치로 나눈다면은 위치가 다른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번 시간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생명은 피에 있다. 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흘러야 한다고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마음이 흐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 마음이 주고받고 그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그건 흐르는 게 아니죠. 그건 지시고 명령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 리더십은 끌고 가는 일방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 가는 같은 곳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조직 구성원들과 마음이 흘러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뭘 흐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보다 훨씬 높아,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이 안다 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무시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으로 오지만은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마음이 단절되는 겁니다.
흐르지 못하는 겁니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죠. 우리 혈관에서 피가 흐르는데, 피가 흘러야 하는데 무엇인가가 막혀가지고 막아서 그게 혈전이 되었든 아니면 혈관이 좁아졌든 그것이 막아버리면은 피가 통하지 않으면은 즉시 저 밑에 발가락이 썩고 피가 안 통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되죠. 결국에는 그것이 지나치면은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조직 구성원들 간에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마음이 흘러야 조직의 생명이 흘러가는데 무엇 때문에 막혔다고요? 예, 리더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위치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예, 교만. 그것 때문에 부하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일방적인 지시만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귀가에서도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듣질 않고 자신의 의견만 줄기차게 내세우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거를 현대 리더십 이론에서는 뭐라고 하게 되냐면 지시적 리더십 혹은 전제적 리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시적 리더와 전제적 리더가 왜 문제가 있고 조직이 성공을 하지 못하고 조직이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시적이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가라고 하고 가자라고 하지 않고 가라고 하고 오라고 하고 지시와 명령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것이고 그 듣지 못하는 그 리더의 마음 상태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교만, 즉 지적으로 내가 너보다 많이 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보다는 훨씬 지위적으로 높다거나 이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높여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만이 결국에는 조직 구성원들과 리더와의 사이에 마음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피가 흐르지 않으면 혈관이 막혔으면 그걸 뚫어야죠. 그래야 피가 흐르고 생명이 살아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커뮤니케이션을 막는 가장 큰 저해 요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현대의 리더십은 커뮤니케이션이다, 피의 흐름이다, 마음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 교만, 그 독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독이 제거될 때, 그 독이 빠져나갈 때 비로소 조직은 생명이 피가 돌 때 생명이 살아나듯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원활하게 마음이 흐르고 마음이 흐르게 되면은 조직 구성원과 조직원이 리더가 함께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아니 리더가 갖고 있는 마음의 독 중에서 내가 너보다 나 높아,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그 마음의 자세가 높아져서 커뮤니케이션을 막고 있는 교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